두 가지고요. 케일이랑 배추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정말 맛있는 비법 쌈장까지 알려드릴 건데 끝까지 보시고 알려드린 방법대로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케일이랑 배추, 두 번째는 밥에 밑간을 좀 해줘야 맛있어요. 김밥 쌀 때도 소금, 참기름 깨 넣고 비벼가지고 밥을 만들어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법 쌈장인데요.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끝까지 보시고 이 비법 쌈장 방법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일단 준비한 재료 먼저 보여드릴게요. 케일 3장 준비했고요. 요거 케일 쌈밥으로도 진짜 훌륭해요. 먹어봅시다. 풀냄새가 나네요. 배추는 씻어가지고 6장 준비했어요. 이거 보시면 색깔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초록빛이 좀 더 강하고 노란빛이 좀 더 강해요. 색깔이 다른 건 제 욕심이 조금 더 다채롭고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알배추 사다가 그냥 요거 하나로만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케일과 배추를 살짝 데쳐줄 건데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풀어서 살짝만 데쳐줄게요. 마트 가면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밥을 말려면 큰 사이즈의 케일이 필요해요. 내 손바닥보다는 더 큰 거를 사주시면 돼요. 아니면 내 없다. 나 없어. 어떻게 뭐 사야 돼. 그러면 그냥 사셔가지고 밥량 조금 줄이시면 돼요.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죠? 소금 한 스푼 투척할게요. 소금물에 케일부터 30초 삶아주겠습니다. 많이 삶아줄 필요 없어요. 진짜 딱 30초면 돼요. 빼줄게요. 바로 냉수마찰 시켜주겠습니다. 냉수마찰 시킨 케일 물기 꾹 짜주겠습니다. 쌈밥 만드는데 물이 막 흐르면 안 되잖아요. 자, 배추는 타이머가 등장합니다. 배추는 두께가 있으니까 3분 정도 삶아줄 거예요. 반사판 되는 것 같아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반대로 뒤집어줄게요. 잘 데쳐진 배추도 냉수마찰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도 꾹꾹 눌러서 물기를 빼줬습니다. 케일 배추 준비됐고요. 잠시 옆에 두고 비법 쌈장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비법 쌈장 재료 알려드릴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웬만하면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양파 4분의 1개, 청양고추 2개,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넣어주면 아삭아삭하니 맛있습니다. 요거는 뭐게요? 바로 참기름, 된장 2스푼,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굵은 고춧가루도 상관없습니다. 설탕 1스푼,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국민참치, 통원참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섯, 표고버섯 준비했습니다. 대파, 저희 집에 냉동대파 있어서 냉동대파 사용할 거예요. 파프리카부터 썰어주도록 할게요. 청양고추도 썰어주도록 할게요. 표고버섯은 너무 잘게 다듬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밑둥 제거하시고 마지막으로 양파 다져주겠습니다. 곱게 다져주세요. 마지막 재료 대파 손질해주겠습니다. 참치 기름 빼줄 건데 좀 더 담백하게 먹기 위해서 참치 기름 뜨거운 물에 좀 씻어줄게요. 준비는 끝났고요. 참치 쌈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 파프리카, 양파. 대파, 파프리카, 양파를 먼저 넣고 볶아줄게요. 색깔이 참 예쁘죠? 기름 붓지 않아도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야채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고추장이랑 된장, 참기름, 나머지 재료도 넣어줄게요. 고추장, 된장,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둘러줄게요. 설탕도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섞어주세요. 와, 벌써부터 향기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뭐 안 넣어줬어요? 버섯, 고춧가루, 청양고추, 참치 지금 넣어줄게요. 한 번에 다 볶으려고 치면 벅차요. 조금 나눠서 볶아주세요. 물기를 쫙 뺀 참치. 자,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넣어줄 건데요. 요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줄게요. 와, 지금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 참치 쌈장이 진짜 만능 쌈장이에요. 자, 이제 밥에 밑간을 해서 말아보겠습니다. 밑간 재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깨 한 스푼, 고소한 맛을 살려줄 참기름 한 스푼, 소금 반 티스푼. 깨, 참기름, 소금. 간이 잘 됐나 한번 먹어볼게요. That's delicious.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참기름 쌈밥, 양배추 쌈밥 만들러 가보시죠. 다 말았으면 접시에 담아줄게요. 너무 예쁘죠?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양도 맛도 건강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건강 쌈밥입니다. 참기름 발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아까 만들어둔 참치 쌈장 올려서 완성해보겠습니다. 이거 올리면 너무 예뻐가지고 놀라실걸요? 지금 배추가 너무 끌리거든요. 배추가 아삭아삭하게 잘 데쳐졌고 윤기가 흐르는 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크기 때문에 절반 나눠서 먹어볼게요. 아삭아삭 들리세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담백해요. 쌈장은 배추는 아삭아삭 씹히는 게 진짜 잘 데쳤다. 3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희 밥에 간했잖아요. 소금만 많이 넣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추에 간을 안 했잖아요. 모든 삼박자가 너무나 잘 맞아요. 이 참치 쌈장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두었다가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밥 비벼서 먹어도 되고 뭐 배추 삶아서 먹어도 되고 양배추 삶아서 먹어도 되고 상추에다가 그냥 드셔도 돼요. 케일 먹어볼게요. 건강에 좋은지는 알았는데 항상 사과랑 즙으로 갈아먹기만 했거든요. 데쳐서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뭐 집에 지인들이 왔을 때 이 음식 내면 아, 정성스럽다, 이걸 어떻게 다 했을까? 하지만 생각보다 쉽다는 거. 오늘 정성스러운 음식 만들어 봤는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좋고 특히나 참치가 너무 고소하네요. 된장이랑 고추장 넣었는데도 짜지도 않고 말이죠. 제가 오늘 참치 쌈장 비법 알려드린 거 꼭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모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먹을 거면 청양고추 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쌈밥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배추도 아삭아삭하고 케일도 씁쓸한 맛 없이 진짜 맛있거든요. 자, 오늘 제 레시피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점유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